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이 선반영 되었던 시장이 정작 재개를 악재 해소로 해석하면서 시장 반등의 트리거로 작용을 해주었습니다. 이전에 조정세에 대해 최근 반등세를 좀 안정적으로 보여주던 상황이었는데요. 전일 미증시, 특히 나스닥의 급락으로 우리 시장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HMM 관련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영상의 경우 하나의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영상을 올려드리고 변동이 있거나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시에 기존의 영상 내용에 이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의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는 게 이해하시기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영상 세부 내용 보시면 무료 정보방이라 해서 링크 걸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장중 실시간으로 뉴스 올려드리니까 매매에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거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무료 종목도 이 정보방을 통해서 제공을 하니까 들어오셔서 매매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일 미증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경우 2.55% 하락하는 등 낙폭이 적지 않았는데요. 반면 다우는 0.1% 하락하는 등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시장을 주도했었습니다. 실적 가치주로의 전환을 강조하던 시기와 좀 비슷한 양상을 띄웠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 실적 가치주로의 전환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보건부가 15세 이하 자녀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허용하면서 경기 개선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 되었고, 다우 산업재 지수를 비롯해 운송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이번 달 정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 금리는 여전히 안정적이며 실적주 중심의 안정적인 흐름이 다시금 시장 전체적인 안정세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 돌발 변수였던 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가동이 주말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유가 타격도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현재의 미 인플레이션 및 금리 안정화 문제는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실적 가치주로의 수급 이동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미 기존에 깔려있던 인플레이션 및 고용 지표 관련 우려감이 시장에 일단 작용하면서 쉬어가는 조정세를 나타난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MM의 경우 특별히 상황이 좀 바뀌지 않으면서 공매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나가며 고점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많이 올랐지만 예전의 가격에 비한다면 아직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지난달 마지막 주 사상 최고가를 찍은 글로벌 해운 운임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은 이어갈 전망입니다. 39항차 연속 만선 행진을 달성을 하였고 이번 주 40항차에도 만선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야말로 초호황기를 맞아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가운데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3천억 규모의 전환사채 만기가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만기 상환을 택할 경우 원금과 이자까지 3,300억가량 한10%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이거를 좀 일시에 받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도를 한다면 워낙에 HMM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조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채은행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만기 상환을 받자니 그 차익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주식으로 전환해서 대규모 차익을 남기자니 정부는 계속해서 해운업 재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고, HMM의 주가 상황에 대한 쇼크 문제도 있겠죠. 여기에 이번 전환 물량은 6천만 주가량으로 현재 유통 주식 수의 약 17%가량에 달합니다. 이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지분율은 24.9%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만큼 일부는 주식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상환하는 식으로 진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원만하게 매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물량을 고스란히 넘기는 것인데요. 지난해 매각을 위해서 접촉했었던 포스코부터 현대글로비스, 뭐 CJ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해운업이 지금의 호황기를 지나 불황이 오더라도 국적 선대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회사에 넘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6월 만기 물량에 대한 결론은 만기 날짜인 6월 30일까지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전환된 물량을 당장 처리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 정상화에 성공을 하였고 호황기로 인한 실적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지금 당장의 액션을 보이기보다 계속해서 매각에 대한 물밑 작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당장의 외부 변수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이 만기 물량에 대한 것은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지만 당장 해결책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상은 주식으로 좀 전환하면서 당장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기보다 상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매각으로 좀 연결을 시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그 과정과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뭐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만큼 HMM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역시 최근까지 단기성 물량이나 뭐 외인들의 대량 매도 이런 이제 중간중간의 조정 등에 좀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진성 주주분들이 좀 대부분인 만큼 지속적인 실적 기대감을 토대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과 함께 만기 물량 혹은 매각 관련 결론이 좀 작용하는 시점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는 하되 당장에는 행복한 고민을 하시면서 그 시기를 잘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HMM 관련해서는 추후에 변동이 있거나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시에 다시금 영상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진행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고 계신데요. 회원분들께서 보내주신 수익 인증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아직 청산을 하지는 않았고 대응 중에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청산이 된 종목들입니다. 장기성 종목과 스윙 종목으로 관점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매매 자율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정보방을 통해서도 매매에 직접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 오셔서 직접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요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